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그래픽카드 가져오셨어요. 요거 뭐 화면이 이상하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점검을 해봐 달라고 하셨는데 그래픽카드 불량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 네, 전원을 한번 켜. 그래픽카드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모니터 문제일까요? 그래픽 카드 문제일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그래픽 카드 불량입니다. 그래픽 카드. 냉납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래픽 그 GPU 칩이 이제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접점이 잘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에 만약에 컴퓨터 키셨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럼 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뭐 모니터가 불량인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다른 게 불량이 아니냐, 뭐 케이블이 불량.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렇게 깨지는 거면, 요렇게 깨지는 거면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그리고 혹시 이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래픽 카드가 예를 들어서 560이다. 100%입니다. 560 고장이 잘 나요. 옛날 또 연식도 좀 오래됐고. 그래픽 카드 이렇게 하면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니까, 네, 그래픽 카드 이거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네, 불량이 이렇게 되면 그래픽 카드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네, 이렇게 막 깨져요. 계속 깨지죠. 뭐가 모니터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네. 560. 또 화면이 잘 나오죠? 잠깐, 순간일 뿐입니다. 네. 네,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깨진 거. 그리고 뭐 확실한 거는 이 OCCT GPU라고 있어요. 요거를 실행해 보시면 아세요. OCCT GPU에 보면 요거는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다 OCCT GPU라고 치면 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에러 체크 해가지고 요거 눌러주면, 그리고 요거 깔기 전에 다이렉트X는 무조건 깔려 있어야 돼요. 네, 프로그램 제가 실행했고요. 드라이버도 지금 안 잡히는구나.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에러 체크 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밑에, 아 이거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아 실행 이 그래픽 카드가 실행이 안 되네요. 고장 나가지고 드라이버도 안 잡히고, 네, 드라이버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위에다가 이제 그 링크 달아드릴 건데, 다리미로 조지면 한 달, 2달? 뭐 짧게는 한 달, 두달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막 쓰시는 거다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져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다른 거 그래픽 카드 사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거 구입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짧은 영상 올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